한시당을 대표하는 모습이 그 지구위원인데, 우리 민주당 당원들 중에서 아주 좀 개혁적이고 열성적인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꽤 있어요. 뭐냐면, 자, 170명 만들어주고, 160명 만들어주고, 너네 그 이상민 탈핵하러 갈 때도, 민주당 민족들과 함께 하고, 지금 한동훈, 이번에 그 정순신, 그 사태는 때문에 그 인사권 실패한 것보다도 한동훈 탄핵하라고 또 이상한 잊어버리고 있고 총선 압승하자고 하는데 총선 이건 니들 뭐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이냐면 20일날 김건희 특검안을 발의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20일날 김건희 특검안을 발의하는데 이것도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민주당 하시는 분들이 부산이 부산만 잘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민주당이 잘 싸우고 있고 윤석열의 저런 그 파행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잘 긁어주고 있다. 이렇게 잘 싸우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잘 싸운다는 수준 같기에는 부족하죠. 많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법 발의하고 이것을 관철시키고 민주당이 앞으로 1년 남은 향후에 한동훈 특검은 그 탄핵은 어떻게 될 것이며 도대체 어떻게 싸울 것인지 지금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음 달에 좀 속 시원하게 네. 할 일이 없나요? 지금은 당원들의 얘기를 들을 시간이고 야당을 들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도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이후에 방향에 대해서 아마 당원들이나 지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과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보다는 당원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원회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원회인데 제가 여의도에 가서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정봉주 연수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답답함이 많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168명의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정당은 그리고 대한민국은 300명의 국회의원이 각각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잘해야지만 이 뭔가 바뀔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답답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와 진짜 저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국회의원 다 저렇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원내에서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고 한 발자국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늦게 가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물론 언론이나 이런 것들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핑계를 대기보다는 사실 우리 내부에서 이런 부분 더 밀고 나가는 힘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은 여전히 우리가 야당이라는 생각보다는 여전히 여당인 걸로 착각하고 있지 않았나. 통계를 반성하면서 야당의 모습으로 좀 앞으로의 주행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만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질문인데요. 김건희 특검, 우리가 작년 말씀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을 얘기한 건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조작 사건 재판을 하면서 권오수가 1심에서 그 징역 그 8년 구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선고 결단 재판이었지만 공판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이야기를 이미 안 꺼냈죠. 그렇죠. 공판 검사들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이름이 나온 게 325회 그 다음에 김치훈 장모 이름이 나온 게 113회 그 다음에 주가 김건희 계좌가 9개가 289회가 이용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다 유죄의 근거가 됐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게 이미 이혼 초라 말이에요. 그때 바로 특검도 안 들어가고 지금도 짧게 해주세요. 다 알아들고 이 아저씨가 대박이네. 대박이지. 이 아저씨가 대박이네. 알아들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온다고 하니까 실무국장이 오늘 또 센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바로 잘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민주당 국회의원이 잘 몰라요. 도이치모터스가 얼마나 이게 정권의 대란인지 잘 몰라요.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액 40이면 윤석열은 지난 대선 때 거짓말 한 겁니다.
이제 우리 사진 못 봅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은 민형사상으로 소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야당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선 무효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폐지 투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잘 몰라요. 공부 좀 하러 가세요. 공부 안 합니다. 지역구에 돌아다니는 정치학자. 450명 뺏어내. 또 조금 아는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계속 실천해주고 똑바로 사주는 게 총선까지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역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탄핵은 입법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지는 고유의 권한이고 당연히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다. 탄핵이 자주 있는 국가야말로 민주국가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